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들은 외세와 결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세하고. 외세하고 결탁이야. 그럼 외세가 어디겠습니까? 자유진영 국가들은 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들이 요구하는 영속적인 이익의 보장을 약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정선거 세력들이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바로 시진핑과 같은 그런 중국 공산당인 거죠. 예, 그들하고 붙을 겁니다. 예, 붙어가지고 예, 부정선거를 하는 수단과 도구를 다 갖고 있으니까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예, 헌법을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같은 걸 수용해가지고 한족이 대거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거주하고. 참정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나라를 그냥 말아먹겠죠. 그럼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미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이라는 것은 한자로 떠나면 국민민자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한조작국이잖아요. 조작국. 조작자들이 주인이지 어떻게 민이, 백성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조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이 책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4 1로 총선 정도가 아니고 선거 전체를 뭡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득표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훔쳤다는 것을 입증한 거 아닙니까? 숫자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숫자를. 어떤 종류의 이런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뭔가 하니까 후보가 받는 총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총 득표수에 따라서 가 당선자하고 낙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총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고서 뭡니까? 선거 조작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뭘 가지고 짜놓은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뭘 집어넣은 겁니까? 변수인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때리 돌려가지고 뭡니까? 지역구별로 후보별로 다 득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다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거를 두고 뭡니까? 다음에 국정이 바쁘니까 다음에 다른 일부터 먼저 하고, 이건 정신 나간 놈들이 하는 짓이죠. 나라가 침략을 완전히 당했는데, 좀 있다가 다른 일 하고 다음에 침략을 해결합시다.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게 제정신들입니까? 윤석열이가 이러면 260만 표 이상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 예? 성관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240만 표는 어디 갔노, 이야기? 240만 표를 들어서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밝힌 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뭘 가지고, 철학적으로 밝혔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로 밝힌 책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됐는데도 관심을 못 가지고, 그러면 죽는 수밖에 딸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결혼 네? 생활 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은 참 지금도 되돌아보면은 야 그때 그런 판단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물면 가장이 되더라도 네? 그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는데.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네, 완전히 그냥, 그냥 구렁텅이로 빠뜨리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앙하지 못하는 국민에다가 재앙할 수 없는 국민에다가 재앙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은 뭐 노예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가 여러분 심각한 이유는 지금 이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여러분 해골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하다. 예, 저는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제가 갖고 있는 선거사기를 바라보는 시각이란 것은 결국은 최저의 변혁 좌익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고착화될 것이고 그 좌익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외세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다 이야기죠. 그들도 그럼 뭐 계속 잘살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중국은 오랫동안 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을 이름 갖다 바치는 세력들을 처음에는 이용하겠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직접 지배를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이두 가지입니다. 선거 사기는 내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죠. 결국은 체제 변혁과 관련된 문제다. 좌파들이 집권하는 세상이 50년, 70년, 100년이 갈 것이고 바꿀 도리가 없는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선거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중국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일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완용이는 그래도 조선이 도저히 뭡니까? 재생할 수 없는 나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멀쩡한 나라인데 그 멀쩡한 나라를 다 망쳐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선거 부정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 문제는 광미자님 말씀처럼 나라의 존망 문제고 우리가 노예가 되느냐 노예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뭐, 다른 국정 우선과제를 먼저 하고 다음에 한다고 정신 나간 놈들인 거죠, 한마디로. 그 정도로 뭡니까? 사안을, 중요도를 변별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으면 그냥 대가리를 그냥 땅바닥에 쳐박고 뭡니까?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위중하고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정말 내가 나서 자라고 또 많은 혜택을 받았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정 시점이 되면 뭐 손을 털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식이 없는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자식 세대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없는지, 자기가 나라서 자란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소위하의 뭔가 책무감 같은 게 없는지, 도무지 나는 정치하는 인간들을 보게 되면은 대법관, 뭐 언론인들, 정치하는 인간들 이렇게 보면은 참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아 저래서 나라 그때 망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망했구나.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예. 물론 뭐돈 버는데 그뭐 아주 바쁜 사람들은 뭐 아이고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좋은 세상 뭐다 올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어느 생각들이 맞은지는 체월이 흘러면서 이제 판가름 나겠지만 뭐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주장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숨통이 막혀 살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